안녕하세요, 몰콘입니다. 우리의 팀의 MTB 공원 빌드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APS AK-74S BBB 모델에 킹함즈제 GP30 BB 샤워 발사기를 장착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 내부 튜닝으로는 후복고무만 토이 아이템제 2웨이 후복고무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APS AK-74S EBB 모델은 AK-74S 소총을 재현한 모델이며 접이식 금액판과 APS제 물건답게 카피 배출구가 움직이는 EBB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BB 기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반동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카피 배출구만 앞뒤로 왕복하는 모델입니다. GP30의 경우는 60발 BB 샤워로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은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최대한 2탄으로 키를 가격잡으려고 근접전 상황을 최대한 유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저는 갈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빠르게 교전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안 가네. 잡아, 잡아, 잡아. 우와,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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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은 거지? 잠나 실패했어. 잠나 실패했어. 들어가? 잠나 실패했어. 이 타이밍에 적이 다가와 적을 공격했지만 총알이 떨어져 저는 적이 저를 인지하지 못했기를 기도하면서 조용하고 천천히 탄창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안 맞는데? 이게 안 맞네, 잘. 안 맞았다. 힘이 맞았다. 아, 도다 도다 도다. 아, 아, 맞아 맞아. 숨기 당했어. 원, 인상, 인상. 아. 혹시 앞으로 어디 숨어 있니?
이번 라운드는 메인캠이 과열로 녹화가 중단되어 보조 리버스캠과 스코프캠만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터널 주변까지 뛰어가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그걸 울어. 편하게 가라고요. 정말 실분가에서 먹었으려고 해. 아, 마지막 라운드는 빠르게 뛰어나가 터널로 다가온 적을 잡기로 했습니다. 블루 지나갑니다. 블루 잠깐만 길 빠질게요. 결국에는 이날은 유탄을 이용한 길은 딱 한 번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 총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던 것과 유탄 발사기까지 장착되어 총이 상당히 무거웠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산탄의 형태로 나왔는지라 사거리에 그리 의지 않아 생각보다 킬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